저는 오늘 좀 특별한 설교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을 받고 싶고 드리고 싶어서 선물 드리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좋은 선물은 주어서 좋고 받아서 좋은 거지요. 선물 받는 사람은 주면 받으면 되지만 주는 사람은 무슨 선물을 줄까? 참 그 고민도 하게 되죠. 이 선물이 상대방이 기뻐할까? 또 기뻐할 선물 드리고 싶어도 내가 힘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도 있으면서도 상대방 기쁨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되는 선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선물 줄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께도 또 은사님께도 이런 선물 드릴 분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 우리 제목부터 한번 따라 합시다. 선물 드리기, 선물 드리기. 예. 먼저요, 하나님께 선물 드리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이 날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마귀의 사슬 풀려나고 천국 힘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쁘스가 아니고 착가스가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만큼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에게 당연한 고백인데 또 쉽게 말하자면 내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무슨 선물 드리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왕 들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뭘까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직한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비이기적인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진실에 행한 자도 기뻐하시고요. 공평한 투도 기뻐하시고요. 정직도 기뻐하시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복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의의 제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의의 제사를 기뻐하시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의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의 찬양이든지 예배든지 하나님 기뻐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늘 외우죠. 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는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도록 하면 더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죄 나라가 회개하고 그냥 돌아옵니까? 전도해야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인 악인이 그 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니는 자들의 발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믿을래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용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의 발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 너희는 온 너희는 뭐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라고 말했어요. 16장에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도 기뻐한 일이지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인간의 권위를 이루려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달게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을 깨달아 안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로라.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에게 예 의미 명합니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려듣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미 명한다. 너 말을 좀 봐라. 때려듣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 악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려면 다른 선물도 좋지만 가장 기뻐하는 선물, 예, 이거 전도 선물, 전도 열매 선물을 드리는 수정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에 초청 주일, 가을에 길 주일 하죠. 금년 또 4월 2일은 우리 교육기관 새생명 초청축제일이고 4월 9일은 작년 새생명 초청축제일이고 오늘은 그걸 선포한 날입니다. 왜 단계보다 일찍 선포하느냐? 우리 마음 준비 잘해서 기도하고 준비 잘해서 선물을 이번에는 다 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찍 오늘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전도의 선물, 전도의 열매 선물을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드리기, 우리가요 40주년 수정교회 선물 드리기입니다. 수정교회 40주년 기념주일날 40주년 기념 감사 예물을 드렸지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 잘한 것도 선물이고요. 정세례 예배를 드린 것도 선물이고요. 직분 충성도 선물이고요. 헌신하는 것도 선물이고요. 사랑과 화평을 늘 도모하며 행하는 것도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정교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선물이 풍성할 때 교회는 더욱더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봄가을로 부흥회도 하고요, 새세미 초청축제, 새세미 길축제도 하고요,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늘 이웃의 복음을, 농지 선교비를, 온 세계 선교사를 이런 표를 외치면서 세계 선교 전진 기지 되고자 애쓰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후임 목사도 누굴 모셔야 부흥되겠는가가 우리의 초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과 관계되겠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소원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수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함으로 교회 부흥의 선물을 다 수정교회에 안겨주는 멋진 수정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 드리기, 이거는 제가 선물 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40년 목회 은퇴 선물 드리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이제 금년 은퇴합니다. 뭐 봄에 초청주일, 가을에 길주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가을 거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40년 남편 목회를 하고 이제 6월 이제 은퇴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 드리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요. 4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선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넥타이를 드릴까? 완사들 드릴까? 보약을 드릴까? 양복을 드릴까? 뭘 드릴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고맙지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도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기뻐하는 선물은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제가 제일 기뻐하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자리고 면류가 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부름받아 사진 목회한 것이 명예를 보고 돈을 보고 장수를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돈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겁니다. 돈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은퇴할 때 40년 목회 은퇴하니까 교회로부터 많이 왕창 받고 싶었다면 저는 빨리 선교 그만 작게 하고 체면제를 선교만 하고 빨리 교회 빚 갚고 그 다음에 교회다 차곡차곡 많이 쌓아놨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장로님들 인심 쓰기도 좋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세상적으로 바보처럼 선교하는데 늘 일념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저는 돈에 세상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목회한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 더 많은 영혼 구원이 제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게 제 사명이 때문에 그렇게 목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해오면, 전도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제게 더 없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갈 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칭찬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것이 제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 대해서 교회가 아직 빈자리 있다는 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빈자리도 하루속히 다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퇴한다면 더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그토록 소원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꼭 바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성교 일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 여러분 이 은퇴 기념 선물로 전도 열매 한 삼씩 맺어 주신다면 저에게는 더없는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선물은 저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자랑이 되고 매력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도 복이 되고 여러분에도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선물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복이 되지만 예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의 선물을 전도 열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40주년 수정교회에다 드리고 40년 못 견태하는 저에게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가 일심 단결해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허무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천군지사 동원하고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자라고 간증도 쏟아지고 복받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 교회 복이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앞으로 평생 여러분의 전도면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6월에 은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인 5월 말까지 여러분이 전도하고 전도 한 사람 전도 열매를 맺는 선물을 저에게 주신다면 이상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에게 분위기가 선물 드리기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전도의 분위기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울까 천군사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바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 수정교회 부족한 제에게 드리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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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가 문제지요.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 좋고 정말 목사님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이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시간에 저는 간증들, 이런저런 간증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런 전도 결실의 선물을 드리려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로 나갔다가 집에 가서 아파트 벨을 한 번도 못 눌러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뭐 이 집에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막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못 눌러보고 말았어. 어떤 사람이 노방 전도하러 길에 서 있었습니다. 나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내 말 들어줄 것 같지 않고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저 사람 너무 험성궂게 생겼고 저 사람 너보다 나보다 너무 잘났고 저 사람 내 말길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 있다가 아셔야 할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재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다 하고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구로 써서 우리가 더불어 하기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 전도를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여 열매 다 맺고 멋진 선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멋진 선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전도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 미시간주의 농촌의 농부 부부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뒤죽박죽, 기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광고를 내자. 광고를 냅니다. 광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딸을 찾아준 사람에게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재산 목록을 써놨어요. 작은 집 한 채, 1,400불 가까이 되는 가구, 200불이 든 통장, 그 잃어버린 아기 아버지의 은식에 어머니의 결혼 반지, 그걸 또 몽도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것을 주고 잃어도 우리 딸만 찾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그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외아들에게 주신 거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겁니다. 그 영혼 사랑 뜨거운 마음, 뜨거운 영혼 사랑이 있어야 우리 전도할 수 있다. 우리 그들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기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토요일 날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내 생일인데 남편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남 출근할 때 자녀가 그럽니다. 아빠, 오늘 어머니 생신이에요. 어, 그래? 어, 그럼 내가 선물 잔뜩 사오지 하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사오는 커녕 집에 안 들어온 겁니다. 3시에 들어온, 새벽 3시에 들어온 겁니다. 와서 하는 말이, 나 당신 선물 사오려고 고수업에서 따서 선물 사오려고 고수업하다가 몽땅 잃어버리고 집에 오는 차비까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왕창 딸 때 큰 선물 해주마 그래. 그런데 다른 경우 같으면 아내가 대판 싸움이 났을 겁니다. 아내 생일 선물은 꼬서 일찍 들어와야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차나깨나 자기 남편 영혼 구원이 목표고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해부지버리면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꼭 참고, 여보, 그런 선물 필요 없어요. 꼭 나한테 선물 주시고 싶다면, 네, 새벽이니까 오늘이죠. 저하고 같이 오늘 교회 나가요. 그것이 제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어? 그거 쉽구나. 힘들던 것도 별거 아닌데. 그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잠을 자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깨워서 했더니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졸려서 안 되겠다. 변호, 다음에. 여보, 나만 이런 중증금이지. 그러면 되느냐고. 내 당신 기다리고 있다고. 어제 아내 생일 늦게 들어온 것도 미안하고 선물 못 줘도 미안하니까 이제 주슴주슴 챙기고 아내와 같이 교회로 간 겁니다. 어제 고수업 한다고 잠도 못 잤지.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앉아 있으니까 귀 들어오지 않고 조용하고 그냥
그러니까 잠이 들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꾸벅 자는 거예요. 아내는 저라도 교회 와서 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고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코 골지 말라고 아내가 남편 손을 꽉 잡았어. 그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만 아, 다 끝났어?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예배 중에. 그러니까 그냥 까르고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다 아는 교인들이니까 여보 그다지 앉아. 그리고 눈으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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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이 기회가 됐어. 남편은 교회를 나왔고 그 후에 4년 후에는 믿음이 들어가지고 신학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람 변해버렸어. 꾸벅꾸벅 졸고 드르릉드르릉 코 골고 때도 아니게 벌떡 일었어도 결국 남편의 영혼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읽으시고 남편을 돌이켜준 거예요. 돈도 못 벌어오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엉뚱한 짓을 하는 남편 너무 미울 때가 많죠. 그럼 밉다고 대들면 그 남편 영혼 구원 어렵습니다. 그 밉지만 그 영혼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세요. 네, 또 내 친척, 내 이웃, 네, 그 영혼을 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 전도해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어떻게 전도면 되느냐 하면요, 전도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교회 사집 때 남자 집사가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당신은 간암이고 앞으로 몇 달밖에 못 삽니다. 깜짝 놀랐어. 그러나니까 죽음이 번 눈앞에 왔잖아요. 근데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 앞에서 야단 맞을 것 같더래. 집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왔어. 신앙생활 행직적이었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가는 혼나겠다, 부끄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쩌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부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힘자를 때까지 전도하다 주님 앞에 가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몸도 아픈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야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럴 때 자학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전도하다 내 죽겠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죽을 날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런데 몸은 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남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까지 산 거예요. 자기가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고 전도한 사람을 빨리 불러가고 싶지 않고 더 오랫동안 전도하도록 남겨두고 싶어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전도는 네, 남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는 게. 남만 복받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복받는 길이에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세 부자가 있는데 저 친구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전세 비행기로 뉴욕으로 여행 온 겁니다. 그래서 엠베서 호텔 29층 그는 대통령이나 최고의 국빈들이 머무는 층이에요. 값도 엄청 비싸죠. 그 이 사람들은 돈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니까 세 사람이 그 방, 그 호청을 전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장을 풀고 그 다음에 유녀 시내를 구경하다가 술도 마시고 이렇게 기분들 근하게 좋게 된 상태에서 밤중에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자러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고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음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최고의 그 호텔을 지금 쓰는 사람인데 못 올라가니까 막 종업원들이 막 그냥 어쩔 바를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층에 방이 있으니 조금 무시면 좀 몇 시간만 지나면은 날이 밝아지고 그러면 고치 바로 올라가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술도 됐고 객기도 생겨서 그래 우리 그래 올라가자 그런 겁니다. 29층 평시 같으면은 뭐 1, 20분 그래 올라갈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데 술도 마시고 지친 상태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층은 기어 올라가지 올라갔어. 힘드니까 중간에 이제 계단에서 쉬기도 하고 그랬겠죠. 또 도착해 보니까 무려 2시에 올라갔는데 2시에 걸린 거예요. 술 취한 상태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 다 왔다 하고 올라갔는데 문을 열려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했으면은 종업원이 키를 주술 끄고 키를 가지고 따라 올라왔을 텐데 종업원은 올라가지 말고 2층에 방에 계시면 하겠다고. 그런데 올라가는 소리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객기 부리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에서 나갈 때는 키를 랍이 맡기고 가는데 프론트 맡기고 가는데 그걸 이분이 키고 생각 못한 거죠. 아니 언제 또 29층 내려가가지고 또 가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찔한 겁니다. 그 당황할 때 그때 호텔을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그 관계를 보고 아이고 힘들게 고생해서 올라오셨는데 키가 없어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저에게 마타 키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에든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서 이 흑인 아주머니가 그 존 뉴턴 세 사람 중 이름이 한 사람은 존 뉴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키가 없으니까 그 고생해도 방에 못 들어갔지요 하면서 인생의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 큰 부자 존 뉴턴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왜 교회 못 안 다니고 돈 번다고 그러고 지금 돈을 벌 부자 되니까 그냥 의식거리고 뭐 이렇게 전세 변기 내서 놀러 올 정도로 그런 상태로 살았다. 그런데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찔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이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세 친구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키가 없으니까 못 들어갔잖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 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방에 밤에 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몸을 들고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못하지만 우리는 번 돈으로 남이 전도하는 걸 돕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빌리 그레암 재단이 복음 전환 재단인데 그 일을 재인지로 그렇게 많이 도왔답니다. 빌리 그레암 재단에서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 엄청난 돈도 어디 놓느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 대신 전도해달라고 후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 남을 살리려다가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자기도 더 복받고. 그래 된 겁니다. 전도는 이토록요 남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살고 남 살래 다 좋은 것이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전도로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복받게 하고 나도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한나라 상급을 받아 누리는 멋진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전도 선물 달라고 하는 것이 곧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나도 복받고 여러분도 복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또요, 특히 가족 전도는요 애착과 인내로 하는 겁니다. 가족 전도 쉽게 될 때 너무 쉽게 되는데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는 진짜 이게 어렵게 풀리면 진짜 어려운 가족 전도입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김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죠? 너희들이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제 팍팍 잘라버린 겁니다. 어쩌면 포기할까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아버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병을 운영할 정도가 되면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흘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금식기도 끝나갈 무렵인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얘야 어젯밤에 꿈 꿨다. 무슨 꿈을요? 꿈에 십자가 봤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더라, 못 박혔더라. 그런 꿈 꾸고 교회 안 나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하고 같이 교회 나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구원됩니다. 가족 전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천의 상동에 있는 민지사는 분은 그랬대요. 이사를 했는데 요즘 이삿짐 센터 가지만은 그때는 이삿짐 센터 가지 않을 때인데 이삿짐을 풀어놨는데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도와주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그 많은 이삿짐을 함께 날라주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질그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이 돼서 그 사람 앞에 고맙다는 소리 되겠다고 생각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 누굴까? 고맙다 인사도 못하고 갔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 나타나서 알고 보니까 이웃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전도 차원에서 그 일을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고마워서 교회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주일날 나가다가 믿음이 점점 들면서 더 열심히 나가게 된 겁니다. 남편이 그럽니다. 나 당신 교회 나간 걸 반대는 하지 않는데 좀 적당히 다니세요.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고 적당히 다니라. 그런데 뭐 그냥 믿음이 깊이 드니까 적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나가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돼. 어느 날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렇다면 나한테 선물 한 번 하나 줘요. 뭔데? 1년에 한 번만 교회 나가줘요. 그러니까 그거 쉽잖아요. 한 번 교회 나가주면 남의 날이 편하잖아요. 그래 그러지 뭐. 한 번 나가서 다음에 아내가 또 그럽니다. 여보 고마워요. 근데 금년도는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만 교회 나가줘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랬습니다. 또 다음에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나가주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주면 안 되겠어요? 한 달 한 번 교회 나가면 남의 날이 자유롭잖아요. 아내 눈치 좀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러지 뭐.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나 당신 손 들어줄 테니 당신도 내 손 들어 다오. 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길 우애게 지나고 이게 내 소원이 뭐 다른 소원이 있겠어? 그래. 이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남편 전도를 가서 오직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주요. 평소도 잘 하던 분이 남편 구원하려고 부모한테 더 잘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우애게 지내려고 더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한 번씩 교회 나가다 말씀 듣고 보니까 듣기 좋아. 아내가 너무 잘해.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한테 잘해. 집안 분위기 좋아. 교회 나갈 때 아내가 그렇게 기뻐해. 교회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족 전도. 어렵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족을 군 못 시키고 혼자 가면 평생 그 마음이 걸리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는 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네,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들면서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니까 예, 남편이 그 일로 아내가 다투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이 이 집사님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집사님, 교회 밖에 집사님의 남편이라는 분이 밖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진짜 자기 남편 거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러냐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남편을 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린 겁니다. 들어서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새벽마다 집을 나가서 당신이 의심스러웠어. 저는 한 달 동안 당신 뒤를 내가 밟았다. 그런데 늘 와보니까 교회 오고 내가 당신 의심할 일을 하지 않더라. 거기다가 이제 교회 와서 문 옆에 있으면서 그냥 뭔지 큰 교회가 아니었던가 목사님 소리도 설교도 조금 이제 간혹 전해 듣고 나쁜 소리 하지 않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의심스러웠으면 한 달 동안 미행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믿게 돼가지고 얼마나 예, 나중에는 남편이 더 열심히 믿게 됩니다. 이는 이야기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작해서 마칩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냥 이집으로 안 나갑니다. 불신 남편을 또 결혼했어요. 완전히 이집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점화로 다니잖아요. 어느 날 점화로 갔더니 점쟁이가 말하기를 당신 큰 아들은 무당이 될 팔자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아찔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교회는 안 나고 있지만 아들 무당 되는 싫다 그러지. 그러면서 옛날에 교회 다녔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 무당 안 만들려면 내 교회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들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하는 말이 여보 교회 다니면 좀 작작 다녀. 미치지 말고 적당히 다녀. 밤낮 그 소리 들어가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이제 열심히 다니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버렸어요. 이 아내가 바깥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하다가 갈 곳도 없고 들어가자 자녀도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들어와서 배를 눌리니까 남편이 순순히 나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계속해서 핍박받으면서도 남편 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다가
속삭여버렸습니다. 그게 가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집사님이 남편에 그런 거죠. 여보, 나는 돈보다도 당신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을 다 잃어도 당신 예수만 믿으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남편이 사업이 망하면 아내가 힘들잖아요. 아내한테 이래저래 미안한 부담감도 있고 미안한데 아내가 말하기를 난 돈보다도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 핍박하던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족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있지 않습니까? 자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사진 잘 압니다. 저도 20년을 걸려서 부모가 교회 나왔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애착과 인내로, 기도로, 끈기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무너져 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때가 이번 기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은퇴 선물로 이번에 정말 꼭 그러고 싶으니까 우리 남편 이번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는 전도의 선물, 교회가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부흥의 선물, 그리고 제가 그토록 기뻐하며 여러분에도 기뻐하고 복이 될, 모두가 복이 될 전도 열매의 선물을 다 드리고 받는 기쁨의 수정교회가 되고 그런 역사가 충만한 앞으로 몇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